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북측 가족들 만나게 될 도내 시장민은 모두 10명입니다. 60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려온 만큼 기쁨과 설렘이 큽니다. 하지만 강원도에는 아직도 4,200명이 넘는 실향민 등이 상봉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 18일 날 속초까지 오라고. 19일 날. 선물은 뭘 가지고 와야 돼요? 북한 황해도가 고향인 김병설 할아버지. 만남을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고 비로소 상봉을 실감합니다. 포로로 잡혀 사진 한 장 없이 북한을 떠나올 때가 19살. 당시 네 식구가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10살 어린 첫째 여동생만 같은 하늘 아래 있습니다. 반 1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고향과 가족을 잊지 못해 상봉 신청도 직접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얼굴이 어렴풋한 동생과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공부를 못해가지고 내가 아는 데까지 내가 가르쳐 주고 그것뿐이 없어요. 강릉에 사는 김동민 할아버지도 이번에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이 너무 그리워 7년 전 중국인을 통해 어렵게 가족 사진도 구했습니다. 양말과 내복, 학용품 등을 여행 가방 가득 담아 선물로 줄 생각입니다. 마지막 소원이 이제 누님의 소식, 누님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소식만 듣는 것이 이제 나는 그거 하면 내 소원 다 푸는 거죠.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는 강원도에 모두 10명. 건강검진을 받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오는 20일 금강산에서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2010년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강원도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실향민 등이 현재 4,222명이나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을 만나 얼싸 안는 꿈을 아직 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